이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촬영도 까먹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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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50대 한 중후반부터 많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근데? 전에는 내가 가족이 많을 때는 공급을 자주 꺼렸어요. 꺼려놓고 이제 나가야지 했는데 새 가마도 잊어먹은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불 낸 거 나도 있지. 아유. 불, 뭐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텔레비 보고 있는데 리모컨이 없어요. 주변을 다 뒤지는 거죠. 이게 어디로 입을 뭐 아, 어디 감겼나 숨겼나 편안. 숨었나 해서 다 뒤지도 안 나와요. 이제 때가 돼서 밥 좀 먹어야지 하고 아, 가서 그래. 냉장고에 열었더니 네, 안 돼. 어머나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지? 아. 아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하구나 큰일 나구나. 그래서 고민이 많죠. 아유. 어 저런 검사가 있군요. 이 전체 그래프에서 그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아이고 네, 지금 여기 봤을 때 전체적인 뇌 능력 지표를 그 육각형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이 인지 속도 부분이 지금 19로 해서 상당히 낮게 좀 많이 느려진 거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고. 결과를 보시면 6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육각형이 동일한 연령대의 평균 수치거든요. 6가지 항목이 파란색이 칠해진 부분에 못 미치면 평균 이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인지 속도가 유독 낮게 나왔죠. 인지 속도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를 말하는데 자뇌와 우뇌가 서로 신호 전달을 잘 주고받지 못해서 뇌가 둔해진 경우 인지속도 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든지 운전을 할 때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다든지 남하고 대화를 할 때 대화 속도가 좀 느려진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인지기능 장애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뭐예요? 네. 이거 저희가 준비한 운동법이거든요. 이 영상을 3일 동안 매일 2분씩 따라 하시면 돼요. 오늘은 알려준 운동을 오늘 처음 하는 날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겠죠? 어? 엄지저항? 뭐? 엄지? 엄지예요? 네, 엄지저항. 몸을 엄지 어? 엄지인데? 이 운동으로 뇌가 좋아지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네요. 어? 다 하신 거예요? 어. 진짜 2분 동안만 후야? 하셨네. 궁금하네요. 볼까요? 측정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결과를 제가 조금 보니까 네. 이게 좀 여러 가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야, 이게 무슨 얘기지? 설명이. 근데 이게 좌뇌와 우뇌가 자극을 딱 하루에 2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럼 3일에 3일은 총 6분이에요. 예. 과연 6분을 해가지고 뇌가 변화가 있을지? 정말. 반신반의 하거든요, 사실. 정말. 저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저도. 안 믿겨져. 어. 과연 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자, 3일 전 후 뇌에 변화합니다. 먼저 뇌 좌뇌 우뇌 자극 운동을 하기 전 검사 결과인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인지 속도 부분의 그래프가 움푹 파여 있죠. 그쵸. 그쪽이 부족합니다. 근데 3일 동안 좌뇌 우뇌 자극 운동을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여주십시오. 아! 이야. 우와. 우와. 많이 채워졌습니다. 이야. 많이 채워졌습니다. 전의 것을 보면은 육각형 모양이 평균이라고 했는데 모양이 육각형이 안 되죠.
그런데 3일 동안 운동을 한 뒤에는 육각형 모양이 전보다 평균에 가까워진 모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변화였죠? 아까 보셨던 그래프는 기억력과 공강지각 검사 두 가지를 합한 평균 통계 그래프였습니다. 예. 이 중에서 기억력 검사만의 인지 속도를 살펴봤더니 운동 전에는 0점이었습니다. 0이에요.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3일 동안 잔해운에 운동을 한 후에는 기억력 검사의 인지 속도가 18점으로 뻥충 뛰어 올랐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 건데. 자, 그러면 지금 하루에 2분 그 운동이 뭡니까? 너무 궁금하시죠? 네, 꼭 배워야 합니다, 예, 이건. 정말 짧은 시간에 저렇게 인지 속도를 늘리는 예, 좌뇌, 우뇌, 자극 운동법. 저희가 지금부터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치매의 브레이크를 거는 좌뇌와 우뇌 자극 운동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뭐죠? 엄지의 제왕. 네, 벌써 절반 하셨습니다. 네. 자, 엄지의 제왕을 하듯이 한쪽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엄지 손가락이 위를 향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숫자 8이 옆으로 누워있는 모양으로 손을 돌려줄 건데요. 자, 이렇게 팔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양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팔자. 옆으로? 이렇게 무한대 그거. 맞아. 오른손을 돌리면 잔해가 자극이 되고요. 왼손을 돌리면 우뇌가 자극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서 양쪽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뇌에 가장 자극을 주는 신체 부위가 바로 손인데요. 팔을 뻗고 손가락을 올려 돌리는 동작을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양손이 자극되면서 평소 쓰지 않던 팔 근육까지 자극되며 뇌를 골고루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손등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보시면은 눈 운동도 같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외부 정보 중 70% 이상은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데 시각 정보는 일반적으로 두 눈의 협응이 잘 이루어져야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눈의 움직임도 부족한데요. 한 곳을 응시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운동은 하루에 언제 하면 좋아요? 아침 시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뇌가 깨어나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인지 기능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극은 일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매일 아침 동일한 시간대에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치매의 브레이크 거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치매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치매 전에 찾아오는 골든타임. 그렇다면 말씀드린 치매의 골든타임은 언제인지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치매의 골든타임,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는 사실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건망증 다음 단계라고. 그냥 단어 그대로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경도인지장애란 건망증하고 치매 중간 정도 있다고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를 치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의 약 80%가 6년 뒤면 치매로 간다 이런 또 그 경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도인지장애가 있으면 치매로 갈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를 초기 치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바로 골든타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망증 초기인지 경도인지장애인지 이 구분이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하고요. 왜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를 한번 구분해 드릴 텐데 어제 점심 다들 어떤 식사 하셨는지. 어제 점심이요? 네, 어제 점심. 어제 점심은 굶었습니다. 저는 육회 비빔밥. 네. 뭐 먹었지? 하다가 생각나면 건망증입니다. 하다가 생각나면 건망증. 근데 경도인지장애는요,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어제 종로 갔잖아. 그러면 듣는 순간 아하, 종로 가서 시원한 거 먹었지. 힌트가 들어와서 기억이 나면 경도인지장애입니다. 그런데요, 치매는 좀 달라요. 치매는 그 점심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기억이 안 나면
그건 치매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젊었을 때보다는 내가 확실히 처리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고 판단력도 빨리빨리 결정을 못한다라는 거는 제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노화인 건지. 예. 그러니까 뇌도 나이가 들면 이제 노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왼쪽에는 젊은 사람의 뇌, 한 20대 뇌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80대 노인의 뇌 사진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 음영이 보이죠? 오른쪽이 왼쪽보다 좀 두껍죠? 예, 이건 뭐냐면은 뇌가 그만큼 위축이 오면서요. 그게 공간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억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치매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치매가 뭐 슬픈 병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뭐 미끄럼 방지 패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손잡이, 음식, 식사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지난 10년간 진료비 비중이 높은 질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진료비 부담이 아주 높은 질환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연간 부담 비용이 약 2,1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연간 지금 2,100만 원이요? 이제 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또 한 번의 치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자, 포스파티딜세린은요. 바로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뇌세포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손상받지 않도록요. 뇌세포막이 둘러싸고 있는데 포스파틴세린은 뇌세포의 기능 유지에 필수 성분일 뿐만 아니라 뇌손상을 방지하고 뇌기능의 향상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이 뇌세포막의 주요 성분이라면 이미 우리 뇌세포에 있는데 왜 치매에 걸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이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이 포스파디딜세린의 양이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본 것 같아 아는데 이름이 좀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소리를 읽고도 금세 핵심을 놓친다든지 이런 인지력과 기억력의 감퇴 같은 증상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포스파디딜세린이 만약에 내 기억력을 좀 개선하는데 좀 도움은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50에서 69세의 노인 78명을 대상으로 포스파티딜세린을 하루 300mg씩 6개월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 대비 암기에서 말하기 능력이 개선되고 초기 치매 단계의 기억 감퇴를 억제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뇌가 쪼그라들고 기억력도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50세에서 69세면 이미 나이가 든 데다가 인지 능력도 떨어져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포스파티세린이 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59세 여성의 뇌활성도 사진입니다. 뇌 색깔이 파란색이죠? 바로 이거는 뇌활성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주간 매일 포스파티세린을 500mg씩 섭취하게 했더니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오! 우와! 오! 우와! 오. 아니,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군데군데 좀 빨간색도 좀 보이는데요? 네, 뇌 색깔을 보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이 보이죠. 이거는 뇌 활성도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